이렇게 이래 출도야. 이건 너무나도 힘차게 출발할 수 있을 것 같고. 야 이게 그렇게 끊임이 되네 이게. 쑥쑥쑥쑥 속이 누나는 지금 어떤 기분이실지. 하여간 저는 빌붙기 1회 허용권이 있기 때문에 오늘 아주 그냥 깃털처럼 가벼운 마음으로. 이제 시작이니까요. 열심히 해야죠. 그래서 어젯밤에 골똘히 생각을 해봤는데 쑥떡을 해먹어야겠어요. 지금 쑥이 또 제철이에요. 지금 봄이라서 쑥이 파릇파릇하게 났더라고요. 일단 쑥이다. 가자. 쑥이다. 여기다 뭐 하신 거예요 지금? 일단 아니 다 이게 쑥해는 그 아줌마들은 항상 이렇게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가자. 김숙 쑥캐기 작전 개시. 도로변에 쫙 널린 쑥 발견. 어, 다 쑥이야. 다 쑥이야. 그래도 다행히 경쟁자가 없어서. 감지덕지하며 열심히 쑥을 뜯는 김숙. 자연산 쑥 채취 작전 성공. 1위! 드디어 방송 8개월 만에 1위! 김종우, 김종우, 말 자막이 필요한 연예인. 누나 질문 있어요. 바쁘신 분 죄송한데요. 지금 제가 만화 행복을 해요. 제가 이번에 하는 분이 난다 김숙네 김숙 누나. 아, 김숙. 네. 김숙은 이길 수 있어 지금. 아, 그래. 난다 김숙. 난다 김숙. 정신을 좀 이걸 모아서 강풍으로 김. 야, 와, 와. 알겠어, 나 해. 그래, 가. 좀만, 드디어 제 비장의 무기 쑥떡을 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속차 향. 아. 김숙의 쑥떡 만들기. 남은 밥에 배치자는 생쑥을 넣는다. 소금과 참기름을 넣고 골고루 섞어준다. 녹즙기로 쑥떡을 쑥쑥 뽑는다. 그럴싸해, 그럴싸해. 어, 이제 그럴싸해. 그죠? 오, 쑥떡 느낌 나. 어머, 이거 찰진 거 봐. 과연 그 맛은 어떨까요? 도저히 못 먹겠다. 제조 과정 미술로 쑥떡 작전 실패. 올 것이 오고야 말았군요. 네. 여기가 제 방이에요. 예. 네. 어 근데 생각보다 엄청 깨끗해요. 아니 뭐 방에는 거의 안 오니까 여기는 뭐 방이라기보다 네. 사무실. 예. 네. 홍철 씨 벽에 왜 가위가 있어요? 저한테는 뗄래야 뗄 수 없는. 네. 전 또 남다른 게. 아 수염 낮은. 네. 두 가지가 있는데 네. 좌수 가위, 우털 가위. 굉장히 어렵게 생각하시는 분도 계시는데 네. 요거 하나만 있으면 네. 그냥 몇 번만 탁탁 쳐주면 바로 후시 쳐주면서 이 정갈한 수염을 항상 이렇게 유지할 수 있게. 여기 상장도 있네요. 아 홍익대학교 여경시대 대상. 오. 컨닝 인터넷 쇼핑몰이 네. 지금 제가 바빠서 다 정리했지만 그때 사진 자료들이 있을지도 몰라요 지금. 네. 아 이게 저거요. 야 조금 참 거북들 하시겠지만 이걸 사서 직접 제가 사진 찍어준 사람도 없어. 직접 입고 아, 직접 모델을 하신 거예요? 네 이게 다 이걸 제가 이렇게 하면서 야 벌어져 벌어져 이리 벌어져. 저는 군대 처음 갔는데 네. 예상하시겠지만 잘 몰랐어요 군대가 그런 곳이라는 걸. 놀러 가는 기분으로 또 캠프 가는 기분으로 딱 군대 갔어요. 갔는데 훈련 이런 거 재밌더라고. 총도 주고 자대 배치 받았는데 고참 있다고 왔는데 이등병이 네. 어이구 우리 김명장님 야 반가워요. 어떻게 어쩌고 저런 표정을 막 지으시는 거예요. 네. 에이 왜 그래 우리 캠프 그리고 처음에 끌려가고 이 사람이 워낙 많으니까 어려운 건 없어요. 네. 입 벌린 게 저예요. 그냥 딱 뭐 찾으려고 하지 말고 아무리 이 무서운 흉기와 총을 들고 있어도 여기 딱 보시면 네. 입 벌린 게 노움철이야 여기다. 익숙한 송동작가 벌러진 입 노움철.
쾌활한 성격으로 군생활도 즐겁게 했던 홍철. 최강희 씨가 어떻게 진행하는 건데요. 좋아하는. 저기 안경 쓰고 있네요. 아까도 계속 전화 와서 언제 올 거야 하는데 막 놀릴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먼저 서스쳐서 놀리려고 그때 최강희 씨가 하던 이거 기억나십니까? 계란. 이걸 또 아무리 깨려고 하겠죠, 최강희 씨가. 과연 최강희를 놀리기 위한 김숙의 작전은 무엇일까요? 최강희의 도전 시절, 그때 미션은 달걀 지키기. 김숙과 송은이는 달걀을 깨뜨리는 척하며 강희를 놀렸었대요. 김숙의 최강희 놀리기 작전. 이번 김숙의 미션도 달걀 지키기인 척하며 강희를 속인다. 당연히 강희는 자신의 도전 시절을 떠올리며 김숙을 놀릴 것이 뻔하다. 사고처럼 달걀을 깨뜨린 상황 연출. 김숙은 눈물을 흘리고 강희의 반응을 살핀다. 어쩜 애가 그렇게. 야 색깔이 틀려 색깔도 지금. 붙여놓으면 되는데. 야 양면 테이프 있으면. 야 손 파지 마. 언니 해봐 언니 언니. 너가 잘할 수 있다. 아 어차피 너가 잘할 수 있다며. 아 맞다 봐. 야 근데 이거 계란 깨지면 진짜 속상해. 내가 알아. 아니 한 번 깨졌지 근데 장난 아니야 지금 막 울고 싶어 진짜로. 야 야 야 됐어 됐어 야 언니 한 숨 됐어. 어, 야 됐고 지금까지 최강이야. 다행이지, 강희야.